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마이크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돌리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서 한번 여러 가지 마이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저희가 유니티 사무실에 구비하고 있는 마이크가 6, 7 종류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종류의 마이크가 있고 어떤 특징들인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영상 강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에 라이브로 해도 되고 레코딩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퍼블릭하게도 할수 있지만 언리스티드 기능을 해가지고 특정인들에게만 링크를 공유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팀뷰어라든가, 슬랙, 아니면 줌, 그런 식으로 화상회의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도 되고, 사실 플랫폼들이 되게 많고, 행법들도 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는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아마 마이크가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영상 같은 경우는 720p라든가 1080p 이상 이기기만 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는 데는 큰 지장 없거든요, 사실. 근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수음 상태가, 음질의 퀄리티가 좋지가 않으면 1시간 어떻게 버틸지 몰라도 2시간, 3시간, 아니면 반나절,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듣게 되면 듣는 사람 좀 귀가 아프거나 조금 지칠 수가 있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상 컨텐츠에서는 사실이야, 기본적으로 다, 요즘은 기본 이상은 하니까, 폰으로 찍어도 요즘 720p 이상은 기본이고, 그리고 요즘은 4K까지도 그렇게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웹캠도, 4K짜리 웹캠도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화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평소에 폰을 쓰시니까 큰 이슈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이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종류의 마이크들이 있고, 그 마이크마다 다 특징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 컨텐츠라든가 그런 걸 찍을 때 어떤 마이크를 쓰셔야 되는지, 어떤 마이크를 써야 좀 최적의 음질을 나타내고 가성비 좋게 쓸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한테 익숙한 마이크가 아마 이런 걸 거야. 유튜버 모드. 이런 마이크를 보통 그냥 어디 세션장, 강연장 가면 이런 마이크가 제일 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이크가 음질이 되게 좋고 수음 상태가 좋고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막 굴리기 좋아서 구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대부분은 되게 그냥 튼튼하거든요, 구조상. 제가 하드웨어 공들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마이크들 지향성 마이크라든가 컨덴서 마이크라든가 샷건 마이크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막 굴리기 좋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쓰는 거고, 이 마이크가 베스트라서 쓰는 거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연장, 큰 강연장에선 이런 마이크가 좀 주로 많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어떠한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들보다는 좀 아무래도 콘덴서 마이크라든가 지향성 마이크. 물론 콘덴서랑 지향성이랑 그게 대비된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분류하기 쉽게 그냥 그렇게 분류하는 것 같아요.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이크는 흔하긴 하지만 그렇게 딱히 권장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사운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영상 컨텐츠를 개인용으로든 회사용으로든 한몇 년간 영상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 나름대로 경험들, 그런 것들을 살려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절대적인 그런 진리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이런 마이크잖아요. 이건 회의실에서 많이 보는 마이크. 전원 눌렀다 껐다 하면서 말할 땐 이거 눌러서 키고, 말안할땐 이렇게 다시 뮤트 해주고, 보통 많이 선택하시는 게 이런 마이크야. 되게 싸고요. 가격도 싸고. 그리고 그냥 USB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행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 마이크가 나쁘진 않은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A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 말을 또박또박 들리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음질이 부드럽거나 그러진 않진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소리가 잘 들리고 그러긴 하지만 뽑기에 따라 다 다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있고요. 잡음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 컨텐츠를 할 때는 좀 일반적으로 많이 권장되는 게 이런 핀 마이크예요. 물론 작은 마이크고 헤드캡 그런 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핀 마이크가 유선인 것도 많고요. 요즘은 무선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 통신기고 수신기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나온 제품들은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강의를 촬영한다. 그랬을 때도 이런 제품들을 쓰시면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렇게 옷에 끼워가지고 내 목소리를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PC도 연결할 수 있을 거고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수신기하고 송신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반신이 아니고 전신 나와야 되는 강의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터 스크린이랑 TV 스크린이랑 화자랑 같이 전체 화면에 풀샷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엔 이게 쓰기 좋겠죠. 하지만 주의할 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면티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블라우스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나풀나풀거리는 재질, 아니면 요 네카라가 있는 그런 와이셔츠라든가 폴로 티셔츠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옷이 서로 막 마이크에, 옷깃이 마이크에 막 부딪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옷은 피하고, 이런 가벼운 면티 같은 게 서로 부딪히고 막 잡음이 섞여 들어가고 그럴 리 없기 때문에 이런 무선 마이크를 하실 때는 이런 면티 같은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핀마이크도 통신기, 수신기 말고 이런 핀마이크 자체도 되게 여러 제품들이 있어요. 제품마다 다 퀄리티가 다르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마이크가 되게 기본적으로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걸 써도 음질이 그렇게 썩 뛰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음질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시간 녹화를 진행해야 된다, 장시간 방송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또 콘덴서 마이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마이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마이크를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유튜버들 방송 보시면은 이런 마이크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도 사실 요즘 나온 콘덴서 마이크들은 다 어느 정도 지향성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의 수음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면이나 이 뒷면으로 얘기했을 때보다 이면으로 얘기했을 때가 녹음이, 수음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콘덴서 마이크가 지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그 지향성이 그렇게 포커스가 크게 맞춰지진 않고 소리를 잘 녹음하고 민감하게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써보시면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주변 환경 잡음이라든가 그런 환경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물론 여기 스펀지를 끼우면 그만큼 조금 더 그게 덜 하긴 한데, 아무래도 뽀대가 안 나죠. 그래서 흔히 쓰는 게 이런 팝필터를 씁니다. 이렇게 앞에 이런 필터를 써가지고. 이런 마이크가 문제가 뭐냐면, 입을 바로 갖다 댔을 때이 파열음 같은 게 촥촥촥 들어가면서 소리가 째진다 그래야 되나? 소리가 찢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소리 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팝필터 같은 걸 껴주면은 그만큼 이런 찢어지는 소리를 막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수음도 되게 잘 되고 좋긴 한데, 지금 보시면, 뒷면 보시면은 여기가 방송실이에요. 방송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흡음재, 방음재, 그러니까 소리를 흡수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막고, 그리고 이게 소리를 흡수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방음시설, 흡음시설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콘덴서 마이크를 쓰기 되게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공간에서, 일반적인 방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소리란 게벽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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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소리가 울리게 되거든요. 내 입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소리랑, 그리고 벽 타고 타고 울리는 소리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조금 뭐랄까, 살짝 울리는 느낌? 살짝 에코가 섞인 느낌?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마이크 자체도 보시면 볼륨이랑 에코 조절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콘덴서 마이크를 쓰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음시설, 흡음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 환경이 일반적으로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쓸수 있기 좋은 그런 권장하는 거는 지향성 마이크예요. 그래서 지향성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이런 되게 긴 것도 있고, 이런 긴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짧은 것도 있고, 이게 다 지향성 마이크들이거든요. 이 지향성 마이크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향성 마이크 중에서도 뭐 샷건 마이크, 초지향성 막 그렇게 여러 분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향성 마이크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수음 방향 있고 소리가 일로만 들어가고,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필터링 되어 있어가지고 옆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최대한 필터링하고 정면을 들어오는 사운드만,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있는 사운드만 녹음을 하는 그런 마이크를 지향성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향성 마이크들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도 할수 있고, PC에도 연결할 수 있고, 뭐 캠코더에도 연결할 수 있고 그래요. 지향성 마이크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크게 전원 공급 방식에 의해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런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마이크, 이건 제품명을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인터넷 쇼핑에서 하면은 한 1, 2만 원 정도면 될 거예요. 이런 스마트폰용 지향성 마이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것도 나름 지향성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사운드가 녹음되고 이 옆면 필터링을 거칩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전원 공급이,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 없고, 이렇게 3.5파일을 꽂으면
일로 전력이 공급돼서 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꼬짐땡이에요. 스마트폰에 간단하게 연결해서 쓸수 있는 마이크고요. 대신 이게 전원 공급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셀피 모드, 이런 식으로 1대1 인터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기도 좋습니다. 사실 이거라도 1, 2만 원짜리라도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 스마트폰의 렌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발전하면서 되게 퀄리티도 좋아지고 화질도 좋아지고 그렇긴 한데 사실 내장 마이크는 이 마이크란 것 자체가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마이크가 뛰어나봤자 이런 1, 2만 원짜리만도 못해요. 요즘 나온 폰들의 CF를 보면 뭐 소리도 되게 막잘 잡는다 막 그런 식으로 CF를 하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물리적인 마이크를 쓰는 것보단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강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거나 그런 경우라면 이런 마이크라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다나와나 그런 데서 그냥 스마트폰 마이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비슷한 제품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마이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제품이 다양하게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별로 전원 공급 방식별로 어떤 게 다른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또 마이크 중에 이런 마이크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지향성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드실드, 윈드스크린 이런 것도 달려 있습니다. 애칭으로는 데드캣이라고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죽은 고양이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정식 용어는 윈드실드, 윈드스크린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제품 똑같이 전원 공급이 따로 필요 없는 제품인데 다만 이런 식으로 이 케이블을 3.5파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끼워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거치대에 확장 릭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은 아까 제품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고 여기 뭐 삼각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셀카본을 쥐거나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폰을 움직이게 되면은 마이크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막 움직이다가 이 폰에 뭔가 부딪히게 되면은 부딪히는 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동이 마이크로 전달돼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쓰게 되면 중간에 뭐 충격 완화제가 없으니까 진동이 마이크로 바로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쇼크마운트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 진동 완충제가 중간에 껴있습니다. 그렇게 된막 요게 움직이다가 부딪히거나 그래도 진동이 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음 환경 같은 게더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구성이 복잡해지더라도 이런 쇼크마운트가 있는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말고는 수음 성능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 물리적인 길이, 물리적인 공간의 크기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크기 마이크인 거는 사운드 성능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만큼 뭐좀 비싼 제품, 브랜드 제품이 좀더 좋긴 하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가 조금 더큰 제품을 찾는다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건 트리플 A 건전지 두 개가 들어왔는데 뭐 건전지 AA 하나짜리도 있고 뭐두 개짜리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한 제품들이 존재하고 그만큼 더 길죠. 이것도 정면으로 수음이 되고 옆에도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긴 제품이 당연히 더 멀린 사운드를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비단 셀피 모드뿐만이 아니고 2인, 3인 인터뷰 그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원 스위치, 이렇게 전원 스위치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로우패스 필터라고 해가지고 좀 낮은 잡음 그런 걸 마이크 자체에서 필터링해 주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데시벨도 증폭시켜 주는 기능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오디오 믹서나 그런 거 쓰지 않더라도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이 건전지를 쓴 제품은 비슷비슷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쓸 때는 실내가 아니고 야외에서도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데드캣, 이런 윈드스크린, 윈드실드 이런 것도 준비해 놓은 게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이 동봉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별매로 하는 제품도 있고 이게 같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 그러기도 해요. 제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길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길이부터는 초지향성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지향성, 초지향성 그거는 경계가 명확하다기보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제조사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초지향성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초지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품보다 이 부분이 되게 길잖아요. 숨이 이 방향을 대고 숨 각도도 되게 좁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만큼 멀린 사운드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능 프로나 다큐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캠코더에 마이크가 긴게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이크들이 이런 초지향성 마이크가 꽂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당연히 전원 공급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건전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팬텀 파워라는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팬텀 파워라고 하는 거는 이 케이블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믹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오디오 믹서에 보시면은 팬텀이라고 적혀있죠. 이런 오디오 믹서에 기본적으로 팬텀 파워 공급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걸 PC에 연결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스마트폰보다는 PC에 연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니터 아웃풋을 통해서 헤드셋 아웃풋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모니터링 용도라서 이걸 가지고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믹서를 쓸 때는 PC에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PC가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 요즘 제품들은 다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사운드를. 그렇게 해서 뭐 OBS라든가 뭐 캡처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오디오 믹서 같은 게 너무 사용법이 복잡하다. 그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팬텀 파워만 공급하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텀 파워만 쓸 건지 오디오 믹서를 쓸 건지 뭐 선택사항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시면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오디오 믹서도 이런 되게 작은 옛날에 오디오 믹서라고 하면 되게 큰 콘솔 박스에서나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휴대성이 강조된 그래서 이동하면서 뭐 인터뷰 찍거나 그럴 때쓸수 있는 이동형 스튜디오를 위한 이런 작은 오디오 믹서들도 휴대가 가능한 오디오 믹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사무실에서 자택근무용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멀린 사운드를 잡기 위한 용도긴 한데 이런 오디오 믹서를 연결해 가지고 이 볼륨 같은 거 조금 조절하면은 이 가까이에서 이런 강연용 마이크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물론 당연히 이런 마이크들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숨 상태가 좋고 음질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마이크를 다뤄보긴 했는데 제가 이 제품명을 일일이 좀 집어서 설명하진 않았어요. 일부러 제가 구비하고 있는 제품이 베스트다 라는 확신을 가져서 구매한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저런 걸 테스트해 보느라고 이것저것 구매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이 제품이 베스트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막 제품명까지 말하면서 설명하고 그랬을 텐데 솔직히 그러진 않았어요. 네, 다만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선택하실 때이 마이크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뭐 그걸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뭔가 뭔지 궁금하다 그냥 따라서 사고 싶다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품명은 제가 댓글로 적어드릴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콘덴서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볼륨을 조절해 가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자체 볼륨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화상회의용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뮤트를 버튼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라든가 서로 대강당에서 회의할 때 되게 적합한 마이크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스마트폰용 지향성 마이크들의 숨 테스트, 음질 테스트는 이런 일반적인 실내 공간, 일반적인 미팅룸에서 한번 진행을, 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음이라든가 흡음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선 뭐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든 다 소리가 좋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울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음 시설들이 일반적으로 돼 있진 않는 환경이 대부분일 테니까 이런 일반적인 방, 일반적인 회의실 이런 데서 한번 숨 테스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V35로 마이크 연결 없이 스마트폰의 내장 마이크, V35 모델의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갤럭시 S10의 내장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모델이 갤럭시 S10부터 마이크가 좀더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외장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는 좀 덜 할 거예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보야 무전원 마이크, 그러니까 3.5파이만 연결하면 전원이 바로 공급되는 별다른 건전지의 전원 필요 없는 무전원 마이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야 지향성 마이크, 무전원 마이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지향성 마이크 중에 건전지가 필요한, 트리플 A 건전지가 필요한 전원 공급 방식의 마이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코미카 모델이고요. 로우패스 필터를 키지 않았고 데시벨 증폭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로우패스 필터를 켜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데시벨 증폭은 하지 않았고 로우패스 필터는 켜놨습니다. 이제 데시벨 증폭을 켜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로우패스 필터도 켰고 데시벨 증폭도 켜놨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멀리 이동해서 줌을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로우패스 필터도 켰고 데시벨 증폭도 켜놨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초지향성 마이크를 팬텀 전원을 연결해서, 엄밀히 말하면 오디오 믹서를 연결해서 팬텀 전원을 공급해주고 그러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초지향성 마이크는 꽤 멀린 사운드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팬텀 전원 공급이 필요해서 뭐 믹서를 연결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세팅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멀린 사운드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복도라서 이 좁은 공간에서 숨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긴 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야외 환경에 가서도 초지향성 마이크를 이용하게 되면 멀린 사운드를 정확히 찝어서 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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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초지향성 마이크, 일명 샷건 마이크, 여기에다가 오디오 믹서를 연결해서 볼륨을 조금 줄여서 화면 강의 녹음용, 강의 녹음용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기본적으로 성능 좋은 마이크에다가 오디오 믹서를 연결해서 볼륨을 다운시켜주거나 조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숨 퀄리티가 보장이 되면서 적절한 볼륨을 찾아가면서 녹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월한 환경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오프닝을 찍고 있던 거는 보컬용 마이크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이크를 오디오 믹서에 연결해서 PC로 사운드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팬텀 파워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서 솔도 되게 잘 잡히고 ASMR 그 먹방 ASMR까지 녹음할 수 있는 되게 성능이 좋은 마이크예요. 크기도 보면은 제 손바닥하고 비교해보면 크기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는 한 60만원 정도? 5, 6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까지 가는 건 뭐 욕심난다면 이 마이크도 굉장히 좋은 마이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비디오라든가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는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방음 시설되어 있는 게 필수적이겠죠. 이것도 되게 민감한 마이크라서 주변 잡음 같은 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음 시설, 흡음 시설이 돼 있는 스튜디오에서만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이런 잭을 3.5파이 잭이라고 하는데 이게 3극이 있고 4극이 있어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 마이크를 제대로 운용할 수가 있거든요. 윈도우 PC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마이크 꽂는 데랑 스피커 꽂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마이크 아이콘이 그려져 있고 뭐 스피커 아이콘이 그려져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의 인풋 따로 아웃풋 따로 그렇게 꽂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3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자가 세 파츠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3극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에 꽂는 경우는, 이 스마트폰에 꽂는 경우는 잭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4극입니다. 파츠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4극으로 되어 있는 게 오디오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단자고요. 이런 식으로 3극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3극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운드 인풋 따로 아웃풋 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북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4극을 쓰셔야 되고요. 보통 아직까지 시중에 나오는 윈도우 PC 같은 경우는 3극으로 인풋, 아웃풋 따로 집어넣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극으로 연결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꽂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은 3극, 한쪽은 4극으로 돼 있는 그런 케이블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검색을 하실 때 3극, 4극 그렇게 검색하시면은 케이블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버터도 있습니다. 여기 3극을 꽂아주면 출력은 4극으로 나오는 이런 3극에서 4극으로 바꿔주는 컨버터도 시중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들은 아예 3.5파이가 막혀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USB-C라든가 아니면 아이폰 단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컨버터를 통해서 사운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에 이런 제품도 존재합니다. 3.58 꽂으면 아웃풋은 USB-C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블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는 4극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극용 마이크를 쓰신다 그러면은 이 3극, 4극 컨버터를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이런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컨버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이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인터뷰라든가 강연 같은 거 녹음할 때 스마트폰을 활용해도 충분하거든요. 다만 컨버터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만 염두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아마 회사 채널에 올리는 건좀 애매할 것 같고 개인 채널에 올리게 될것 같아요. 제 개인 채널도 마찬가지고 회사 채널, 유니티 코리아 채널도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